이번 시간에는 저기 뭐지? 앵클의 전방, 측방, 후방, 그리고 내측, 어라운드 앵클이죠. 앵클 조인트의 저스트 근위부, 디지털 이렇게 해서 초음파의 그 노멀 파인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전 시간에 이 하태에 대해서 마이올로지하고 텐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전 시간에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라테럴 컴파트먼트, 포스테리어, 슈퍼피셜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 딥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앵클입니다. 앵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풋.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뉴로바스큘러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크게 네 개로 세션을 나눠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테리어, 라테럴, 포스테리어, 메디알로 이제 하겠습니다. 사실은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제 노멀 아나토미죠. 노멀 아나토미. 노멀 아나토미인데, 우리가 이제 손이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라 아니면 많은 익숙해진 분들은 피지컬을 통해서 이제 서페이스 아나토미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익스텐서 할리스 롱고스, 티비얼스 엔테리어, 익스텐서 디스트로 롱고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슈퍼피자 페로니알하고 이렇게 앉아지고, 우리가 이제 라테럴에서도 우리가 피블라 티브를 알고 이 위치를 아니까 ATFL이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CFL도 이렇게 가겠구나, 플러스 롱고스 브레비스, 슈랄로브는 이렇게 틱틱틱틱 하면 만져지니까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서페이스 아나토미를 알게 되면 초음파 하는데 너무 쉽습니다. 노멀 파인딩을 하는 건 더 쉽고요. 어쨌든 초음파는 이런 서페이스 아나토미와 딥 스트럭처의 아나토미를 머릿속에 파악하고 나신 다음에 어프로치를 하면 매우 뭐 쉬운,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프로시저가 되겠고요. 자, 이제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5에서 뭐 13 메가헤르츠의 프로브고요.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엔테리어 컴파트먼트는 일단 이 모드는 제가 앵클, 우리가 이제 초음파 회사마다 다르지만 앵클, 숄더 모드, 니 모드, 앵클 모드, 숄더 모드 이게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제 앵클 모드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딱 되면 다 롱스티드랑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딱 되면 이제 메디알부터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메디알부터 라타라를 이렇게 스캔을 해서 우선 텐더를 찾는 거예요. 텐더. 해서 자 보시면 앵글 조인트 제일 메디알에 텐데 이게 TBRS 엔테리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익스텐스 할리스 롱거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익스텐서 디스트로 롱거스입니다. 또 왔다 갔다 갔다 왔다면 이게 페르네 스타트 여기다 잠시만요. 예, 페르네 스타트스가 뉴로 바스큘러라고 여기네요. 페르네 스탈티어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댈게요. 이게 TBRS 엔테리어라고 했죠. TBRS 엔테리어 쭉 후쿠시마 머슬 이렇게 보입니다. 머슬 디스탈 머슬 없어져서 텐던 여기 이 TBS 엔트리에서 저스트 메디얼로 가면 살짝 되면 동그랗게 보이는 거 이게 이제 그레이트 사페너스 베인입니다. 그레이트 사페너스 베인은 살짝 누르면 이제 없어지죠. 여기서 TBS 엔트리가 보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롱지튜드널하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이제 텐던 5고요. 디지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스캔을 하면 컨티뉴티가 계속 보이면서 텐던의 주행 경로로 이렇게 방향을 프로브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쭉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붙네요. 여기 이렇게 붙죠. 여기가 이제 네이비큘러 이제 붙는 부위고요. 이렇게 프로시마로 다시 쭉 올라가시면 TBRS 엔테리어에 이제 머슬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머슬
무엇을 태운다. 여기서부터는 TBR에서 엔트리가 무엇을 파이브가 있는 겁니다. 이제 TBR 엔트리를 찾고 TBR에서 엔테리어의 저스트 라테랄 쪽에 7. 뒤로 쭉 내려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텐단만 되죠. 이게 익스텐 살리시스 롱코스입니다. 엄지바깥으로 뒤로, 엄지바깥만 뒤로 1등 해볼까요? 예, 요거.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앵클 레벨에서부터 디지털부터 프록시마 쭉 보고 롱지튜드럴하게 스캔을 하겠습니다. 자, 쭉 디지털. 예, 여기 딱 붙죠. 이게 보시면요. 여기 딱 붙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면 네일베드가 나오고요. 요게 이제 익스텐스 할리시스 넘겼습니다. 다시 프로스마로 XRG를 계속 보겠습니다. 쭉 익스텐스 할리시스 넘겼어. 가다 보면 갑자기 이게 나옵니다. 이게 머슬입니다. 머슬 텐던이고 머슬. 그러니까 앵클의 저스트 프로스마까지는 또는 앵클 레벨까지는 이 그 익스텐스 할리시스 롱거스의 머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시마를 계속 가볼게요. 프로시마 하면 머슬은 두꺼워지고 텐던은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중간까지 딱 가니까 텐던이 더 없어지면서 이제 머슬만 있고 머슬은 이제 더 줄어드는데요. 요 프로시마부터는 하트 뭐 마이올로지에서 설명드린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거를 또 앵클 레벨에서 롱지튜드를 하게 볼 겁니다. 약간 안으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예, 됐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자, 이게 익스텐스 할리시스 롱코스라고 했어요. 자, 제가 90도로 방향을 바꿉니다. 좌우. 그럼 이게 익스텐스 할리시스 롱코스입니다. 이게 텐던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텐던이고요. 이게 이제 머슬입니다. 이 머슬. 엄지발가락 한번 뒤로 1등 꼬부려볼까요? 꼬부려보고 뒤로 1등 꼬부려보세요. 움직이는 게 머슬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텐들도 같이 움직이는데 자 디지털로 내려가고 있으면 스캔이 얼마나 정확하게 초음파 되는지 계속 보이죠? 자 이게 이제 불고기 져서 자. 여기는 이제 핫키 스틱으로 하면 더 편한데요. 나중에 이거는 풋할 때 핫키 스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익스텐스 할리시스 롱코스의 이제 주행 경로에 따라서 머슬 경로에 따라서 이제 스캔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앵클로 갈게요. 앵클로 가면 자 이거 조금 세게 누르면 좀 잘 보이죠. 이거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옆에 하나 더 있겠죠. 요게 익스텐스 디지털로 놓은 곳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옆에 이제, 그 페르네스 털티우스가 있겠고요. 자, 이것도 이제 디지털에서 스캔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앵클 레벨에서 익스텐스 디지털로 놓은 곳 찾았어요. 다시 한 번, TBR에서 엔테리어, 익스텐스 할리시스 롱구스, 익스텐스 디지털로 놓은 곳. 자, 디지털 내립니다. 쭉 내리다 보니까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쭉 내리면 여기 다섯. 이게 이제 페르네스 털티우스인데요. 페르네스 털티우스는 익스텐스 할리시스 롱코스의 익스텐스 디스토론 롱코스에서 뭐 프록시마에서 머슬이 이제 다시 약간 합쳐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록시마는 이제 올라갑니다. 프록시마 쭉 올라가면 나눠졌던 게 앵클 레벨에서 프로시마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의 텐던으로 됩니다. 하나의 텐던으로 이렇게. 그러면 요까지는 익스텐스 할리시스 롱코스, 요까지는 익스텐서 디스토론 롱코스가 되는 겁니다. 익스텐스 할리시스 텐던은 서서히 없어지고 익스텐서 디스토론 롱코스의 텐던은 계속 있습니다. 이거 거의 프로시마까지 가는데 이렇게 이건 이제 하태 마이올로지 보시면 되고요. 다시 디지털로 쭉 내리면 자, 보시면 익스텐스 할리시스 롱코스의 머슬이 없어지는 것보다 익스텐서 디지털론 롱코스의 이 머슬은 그 레벨 그 익스텐스 할리시스 롱코스보다 더 디지털까지 내려와서 머슬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
탈러스에 이제 엔테로라테랄, 탈러스 바디에 엔테로라테랄 숄더거든요. 그래서 텐던은 여기 있고 머슬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 자꾸 자극되는 분들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딱딱딱딱딱 해서 또 앵클 클릭 사운드가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이 여기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롱지튜디널하게 한번 스캔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방향을 여기서 90도로 서서히 좌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익스텐서 디스톤 롱거스입니다. 이게 프로시머가 쭉 올라가니까 익스텐서 디스톤 롱거스에 붙는 머슬이 이렇게 있죠. 이 머슬 상당히 큽니다. 익스텐서 텐던 머슬. 그래서 이거 프로시머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디지털로 쭉 내려와서 이게 지금 인디케이션 하고 있는 게 익스텐서 디지털은 롱부스의 텐던입니다. 근데 앵클 레벨을 내려오면 얘가 이제 용스트라기는 찾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는 다시 돌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이 각각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털티오스, 헤르네스 털티오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고. 자, 또. 익스텐서 디지털 롱고스 바깥쪽에 털티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여기서는 TBRS 엔테리어, TBRS 엔테리어, 익스텐서 할루스 롱고스, 이거는 텐던 머슬, 익스텐서 디지털 롱고스, 텐던, 머슬, 털티어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디지털하고 프로시머 쭉 갈게요. 디지털 쭉 가겠습니다. 여기요. 제가 탈당 못쳤는데요. 아, 여기 있군요. 이걸 잘 보세요. 요거. 여기서 보면 익스텐서 디지털 롱고스랑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쭉 내려서 뭐 하나 이렇게 뚝 터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보이시죠? 이거. 여기 텐던 포장만 있는데. 요거 요렇게 해서 여기 딱 붙죠. 이게 뭐냐면 메타타살 베이스입니다. 다섯 번째 메타타살 베이스. 거기에 딱 붙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쫙 퍼지면서 이제 딱 붙는 거죠. 종착점에서는 그게 페르네어스 털티였습니다. 요거 다시 디지털에서 여기 딱 붙죠. 여기에 보내 프로시마 쭉 와서 마치 요게 익스텐서 디지털 롱고스 텐던인 것처럼 같이 옆에 딱 붙어갑니다. 이게 페르네어스 털티였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는 그 머슬과 텐던이 이렇게 크게 TBRS 엔테리어, 익스텐서 할루스 롱고스, 익스텐서 디지털 롱고스, 이쪽에 페르네어스 털티였어요. 이렇게 얘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쭉 보시다 보면 앵클 레벨에다가 딱 이제 살짝 또 앵클 레벨에서 딱 살짝 갖다 대면 이제 메달 쪽에서는 뭐어 그럴 때 사피러스 베인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엔테리어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도사리스 페리스 아테리입니다. 살짝만 떼볼게요. 도사리스 페리스 아테리 보이죠? 울림 없어지는 옆에 있는 게 작가는 게 베인입니다. 베인인데 내가 이거를 살짝 그 하면은 살짝 어떻게 하겠습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앵클 레벨에서 앵클 레벨에서 익스텐서 할루스 롱고스와 익스텐서 디지털 롱고스 사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익스텐서 할루스 롱고스 텐던과 머슬의 뒷포션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뒷포션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허니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게 뒤페르니아라고 합니다. 뒤페르니아라고. 자, 거기를 쭉 디지털 스캔을 할게요. 뒤페르니아라고 보이고, 뒤페르니아라고 보이고, 아테리 보이고, 뒤페르니아라고 보이고, 아테리 보이고, 뒤페르니아라고 보이고, 아테리 보이고, 뒤페르니아라고 보이고, 아테리는 보면서 다시 쭉 아테리가 내려와서 다시요. 앵클랩에서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졌나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
도사 스펜스 아트리가 쭉, 내려와서, 여기서 쏙 들어갑니다. 쏙. 쏙. 여기가 이제, 퍼스트, 세컨드, 메타타살 베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퍼스트, 세컨드, 인터 메타타살 스페이스죠. 퍼스트 레이. 예, 스페이스. 여기로 쏙 들어가죠. 그래서 아테리도, 거기까지 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브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너브는, 디페라니알로그, 푸드에 있는 디페라니알로그는, 여기에 센서리도 담당하지만 사실은 이 앞쪽에 있는 모든 관절에 인트라 아티큘라 센서리를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디페르니얼 러브가 이제 막 분지되는 거입니다. 마치 이제 페모랄 러브가 페모랄 아테리에서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 디페모랄 아테리를 분지될 때 분지되는 것처럼 이제 그 디페르니얼 러브가 이렇게 막 분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테리도 아테리하고 너브도, 러브는 이제 너무 가늘어서 이제 처음에 못 찾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모드를 좀 바꾸면 좀 잘 보여요. 풀업을 제가 이제 푼 모드로 바꾸면 이제 확대가 되거든요. 확대가 되면, 보시면, 여기 모드로 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좀 잘 보이죠. 요렇게. 이게 너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로시마에서는 쭉 올라가면 보이고, 디지털에서도 쭉 내려오면 이게 아테리, 너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앵클레벨에서, 엔테리어에서는 너브가 샥 하는 것도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앵클레벨에서는 이렇게 멋을, 텐던, 뉴로바스키를 볼 수가 있고요. 아테리를 롱스트라이크 쭉 볼게요. 그러면 롱스트라이크 쿵. 쿵쿵쿵 이 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쿵쿵.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외래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원하시면 이제 도플러를, 컬러플러를 이렇게 모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혹시 이제 그 필링 디펙트, 컬러 도플러에 필링 디펙트도 찾고, 그러면서 어디 ASO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사실은 그 진단을 내리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스캔을 하면서 이 아테리얼 내강에 필링 디펙트가 있는지 그런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민감도 조절을 해가지고,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엔테리어에서는, 앵클 엔테리어에서는 이제 그걸 설명드렸고요. 보시면. 또 하나의 그 뉴로바스큘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슈퍼 엔테리어에서 찾아야 되는 게 슈퍼피셜 페로니얼러브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랜드마크로 티베르스 엔테리어 찾고, 익스텐드 자르스 롱고스 찾았습니다. 익스텐드 디스토르 롱고스 찾았고, 멋을 찾았고, 디지털 내려오면 익스텐드 디스토르 롱고스, 익스텐드 디스토르 롱고스의 멋을 이게 탈라 바디의 엔테리어 라터럴 숄더. 여기서 이 티비아와, 그러니까 로어레그 엔테리어와 이게 뭐지, 그 피블라의 그 사이로 해서 이렇게 쭉 역으로 쭉 스캔을 하시면 이런 걸,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 쭉 보시면, 이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제 두 개 막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졌다가 프로시마에서 합쳐지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아이고, 그래서 늦췄다. 아이고. 잘 보세요. 자, 슈퍼피셜 파시아에 있다가 얘가 쏙 들어갑니다. 디파시아로. 슈퍼피셜 파시아, 디파시아. 슈퍼피셜 파시아, 디파시아. 요거는 이제 쭉 있는 게, 요쪽에 있는 게 라타랄콘 같은 것 같아요. 페르마스 롱구스 브루스, 이쪽에 있는 게 엔테리어 코판트본트 중에서 익스텐서 디스토르 롱구스 이렇게 됩니다. 그 사이로 이렇게 있는 거. 슈퍼피셜 파시아, 디파시아. 요게 슈퍼피셜 페로니알로그입니다. 슈퍼피셜 페로니알로그. 그래서 스캔을 그 피지컬로도 서페이스 아나토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처음 파를 보면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디파시아에서 슈퍼피셜 파시아, 여기 나오는 부위에서 여기서 종종 그 엔트레먼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얘가 일로 가잖아요. 엔테리어 컴파트먼트가 생기는데,
약간 브랜치가 딱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 가는 분들이 딱 피블라의 엔테리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디지털 여기에서 디지털 내려면서 슉 나오면 산하는 이리로 가고 노멀 베리에이션은 이리로 딱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양말 끈 딱 타이 그 양말 밴드 양말 목 딱 걸리는 부분이죠. 여기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걸 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테더링이 됐는지. 어쨌든 디파시아에서 슈퍼포지션 파시아로 뚫고 나왔어요. 쭉 뚫고 나오다 보면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죠. 지금 두 개. 그런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거를 모드를 조절을 안 하면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밝게 하고 모드를 조금 확대한 모드로 제가 풀 모드로 심플하게 바꿔볼게요. 이 툭이 보이시죠? 하나, 둘. 프로시마로 가니까 합쳐지고. 다시 한번 갈게요. 쭉, 프로시마 쭉 갑니다. 쭉, 뒷바시아로 쫙 들어가죠. 이게 뒷사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짜잔, 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도요살 라타랄, 도요살 메디알 브랜치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 라타랄로 보면 쭉,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스캔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쭉 만져지거든요. 다시 여기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다시 두 개가 만났네요. 다시 이제 라타랄 도사 라타랄 브랜치로 인터메디에이트죠. 슈퍼피살 페로니알 러브로 따지면 도사 라타랄 브랜치 메디알 브랜치고, 푸스로 따지면 메디알 브랜치 인터메디에이트 브랜치 라타랄 브랜치는 슈랄 러브가 되는 거고, 이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이제 이게 이제 슈퍼피자 페로니알 러브 입장에서는 이제 메달 브랜치고 이제 라타랄 브랜치인데, 메달 러브 브랜치가 어디로까지 가는지 좀 보게 쭉 봅니다. 쭉 놓쳤네. 이렇게 하면 여기 보고 여기서 이제 잔가지가 신경이 해지면서 잔가지 신경이 나눠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지 팔로스 바도 수술할 때 여기 이제 브랜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엔테리어는 그렇게 다 확인했고요.